동산공원 정상에 올라왔거든요. 장성의 역사가 숨쉬는 곳입니다. 옛날에 현으로 있다가 부로 승격하여 부사가 여기 내려와서 관리를 맡았던 곳이거든요. 그 옛 장성부 터가 그냥 남아있으면 괜찮은데, 일제강점기 때 아마 지금 이 성산초등학교 자리가 아마 관아가 있었던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. 계속 전속됐다라면 하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. 자, 이것은 정상인데 70년대 후반에 만드는 팔각장이거든요. 저 자리가 아마 신사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. 그리 높지 않는 산인데 올라올 만합니다. 앞에는 황룡강이 흐르고 있거든요. 강이라기는 좀 그러는데, 천이었는데 여기에서 그냥 황룡강으로 불려져서 이게 이제 흘러서 영산강으로 흘러 들어가거든요. 저는 여기가 역사공원으로 만들어지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이제 계단으로 해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. 저 앞에는 호남고속도로예요. 국도 1호선하고 호남고속도로가 같이 뻗어서 올라가는 것이죠. 북쪽으로요. 장성은 그 선비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돼요. 서원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지금 현재 남아있는 서원도 서너 개, 네 곳이 지금 장성에 있어서 어떤 옛날부터 어떤 학문의 고장, 뭐 문부려 장성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했었죠. 흥선 대원군께서 뭐 장성에 와서는 글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. 저 앞에 비석들 보이십니까? 여기, 저게 이제 그 아마 여기 왔던 관리들이 가고 난 후에 지방민들이 아마 공적을 그리기 위해서 세웠던 공적비거든요. 그것을 전부 이렇게 일렬 정대로 저렇게 세워놔서 조금 보기는 그렇습니다만 어떤 역사가 있는 곳이지 않나. 아름답죠? 네. 적어도 한 350년, 한 400년 된 공원이거든요. 조선시대부터 공원이었으니까. 제가 장성으로 온 것은 한 6년? 올해가 6년째 됐거든요. 광주에서 작품활동하다 저희 조소 작업은 아주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하기 때문에 좀 넓은 공간을 찾다 보니까는 가난한 작가라 장성까지 오게 됐는데, 출퇴근하면서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한 19km 되거든요. 광주에서 여기 장성, 저의 스튜디오까지.
나름 재밌습니다. 여기도 번화하는 데가 돼가지고요. 계획은 한 10년 있다. 지금 6년째인데 한 4년 더 살다가 다른 곳으로 또 옮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저기 보이시죠? 반듯한 길. 저게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여기 아마 신사를 만들어 놓고 신장로를 만들었거든요. 저기는 지금 50년 된 은행나무가 지금 살고 있는데, 뭐 여기 사는 분들이 그 아름다움을 몰라서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될지는요, 옮긴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하는데, 저는 이 자리에 저렇게 좀 있었으면 쓰겠는데 제 희망사항일까 싶습니다. 아, 저기 잘 키우고 관리만 잘하면 아주 한 600m 도로가 명소가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. 네. 지금도 앞에는 신사의 흔적인 30계단, 계단이 있고, 그 밑에 앞에는 또 신사를 가리키는 그 기둥이 양옆에 두 개가 서 있어 가지고, 일제강점기 때 어떤 일제가 우리를 자기들 나름대로 말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흔적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후손들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을. 여기가 30계단입니다. 아주 가파르죠. 저는 이 스텐이 좀 없으면 쓰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. 뭐 올라오는 사람이 좀 불편함이 있어도 이 30계단은 느낌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만들어져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. 네. 자, 또 들어가 볼게요. 예, 앞에 보는 기둥이 보이시죠? 예, 이게 한 3m 50 정도 된 그 기둥입니다. 예. 여기 한 120그루 은행나무가 70년대 초반에 지금 심어져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위기를 맞고 있죠. 저는 살려야 된다고,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외쳤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군요. 아, 이쪽에 보이시는 곳이 학교가 성산초등학교가 있는 자리인데, 저 자리가 아마 장성부가 있었던 자리가 인 것 같습니다. 예, 여기 선정비. 또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향교가 있거든요. 예. 눈발이 세지기 시작합니다. 예. 옛날에는 여기가 한양 가는 길이었죠. 국도 1호선 목포에서 신우주까지 가는 유일한 길이었죠. 예. 충원탑이 있고, 여기를 선정비군이라고 이렇게. 옛날에는 좀, 제 생각에는 좀 예술적인 감각을 발휘해서 재미있게 이 비드를 해놓으면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어떤 사람이 왔었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가도 설명을 곁들여진다면 산 역사 교과서가 되지 않을까. 예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뭐 장성
이쪽에 좋은 색 볼거리 있으면 다시 올리겠습니다. 안녕.